기도드립시다. 사랑의 자체가 되신 아버지께서 그 큰 사랑을 주고 싶어서 야곱을 복종해서 택하여 사랑을 주셨나이다.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야곱의 지배왕으로 오셔서 1000년 동안 통치하실 때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이스라엘이요 예수의 옷을 입고 아버지 앞에 나오게 되었나이다. 죄값으로 죽었던 인간들이 감히 하나님께 설 수가 없는데 거룩하신 예수의 이름을 받들고 이름을 가지고 왔사오니 사랑의 자체가 되신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께서 이 아침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소서. 모든 허물과 죄를 다 뽑아주시고 예수님의 형상으로 새일 창조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24장입니다. 인간 종말의 형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무하게 하시며 뒤집어 엎으시고 그 거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일반일 것이며 종과 상전이 일반일 것이며 비자와 가모가 일반일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일반일 것이며 체급하는 자와 채용하는 자가 일반일 것이며 지금은 차이겠죠. 빌려가는 사람, 빌려주는 사람, 이자를 내는 사람, 이자를 받는 사람, 또 백성, 제사장 차이가 있습니다. 그 직분의 차이겠습니다. 그런데 뒤집어 풀 때는 다 똑같다 그 말이죠. 일반이 된다. 종말에 불탈 때 일반이 된다. 또 노아 때도 홍수에 죽는데 뭐 부자 가난병이 차별이 있습니까? 다 일반이 되죠.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일반일 것이라. 지금은 빈부귀천 차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또 교회 안에서도 직분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죽적이가 되면은 똑같이 불탄다. 똑같이 버림당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창조론이 있고 율법이 있고 시가석이 있고 구속론이 있고 심판이 있습니다. 그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땅이 혼돈과 공허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여호와의 신은 수면에 운행했습니다. 창조 때, 이 천지 창조 때, 그러면 그때와 같이 하나님이 다 뒤집어 엎어서 불태워버린다는 것입니다. 3절에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땅이죠. 하늘이 아닙니다. 땅. 온전히 항모하게 되리라. 하늘 작정했습니다. 그 6000년의 끝을 내고 천년안식을 이루시는데 지금 전환기에 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세잔하며 세계가 세약하고 세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세약하며 땅이 또한 그 거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그 땅이 더럽다. 땅에 사는 사람이 더럽게 됐다. 종교가 더럽게 됐다. 예, 마귀가 역사해서 미혹을 시켜서 그래서 계시록에 이제 붉은 말 큰 칼을 가지고 화평을 제할 때 나팔 재앙이 왔습니다. 1917년부터 러시아에 그래서 다 일반이 됐어요. 똑같이 나눠 먹자.
포퓰리즘, 민중 민주주의, 인민이 주인이다. 그게 부자는 죽어라. 종교도 없다. 종교는 아펜이다. 일반적인 멸망의 단체야. 그래서 이제 다섯째 나팔과 후 3년 들어가면은 짐승의 정치를 666 사상에 똑같이 돼야 살지, 그 사상 없으면은 죽입니다. 며칠든지 죽인다 했어요. 사상전쟁입니다. 그 뱀이가 동물인데 사람을 상대하여 이겨서 영이 됐습니다. 사탄이 됐습니다. 그 6천년 만에 끝납니다. 그 지금은 사상전쟁인데 예수님이 주시는 시온사상, 스룹바벨 사상, 진리사상이 새시대까지 이사야서를 따라가야 새일 창조를 받지, 이사야서 들고 다니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땅이 또한 그 거민 안에서 더럽게 됐다.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자, 신명기 27장 26절에 모세가 하나님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너희들은 선민이기 때문에, 구별된 백성이니까 내가 받은 율법과 율례를 지켜라. 안 지키면은 저주받는다. 그런데 이사야가 예언할 때가 주제 750년, 모세는 1500년, 한 700년 지났죠. 그러니까 안 되겠다. 예루살렘을 다 불태워버리겠다. 그래서 1장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이상이 이사야서인데 24장 가보니까 뒤집어엎답니다. 이미 아수르가 와서 열지파 사마리안 뒤집어 엎었습니다. 390년 동안 이제 유다는 70년 동안 뒤집었습니다. 자, 구약의 역사는 거울인데 주님 재림 때 될 일들을 미리 다 보하고 보여줬습니다. 바벨론 갔다 왔습니다. 역대하 36장 보면요, 또 예레미야 39장에 70년 바벨론에 가야 됩니다. 그렇게 어젯밤에 예레미야 25장 70년 만 했잖아요. 갔다 온다. 올 때는 바벨론이 망한다. 스룹바벨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사는 인간 종말에는 계시록에 가는데 13장이 지나가면 14장 아마겟돈 전쟁합니다. 영원한 복음으로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자, 6절 걸음으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이제 축복이 와야 되는데 반대로 저주가 왔습니다. 이게 용입니다. 용을 따라가고 공상당 WCC 따라가면 불못으로 저주를 받아갑니다. 그 아담의 가정이 선악과를 지켜야 되는데 먹지 말고, 뱀이가 결코 안 죽는다는 말을 듣고 따라갔다. 그럼 그때나 지금이나 아버지 말씀만 지켜야 되지 말씀 외에 다른 걸 듣거나 보거나 말하면 안 된다. 그래, 이사 11장 2절 3절에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때에 열매가 되려면은 눈으로 봤느냐 말하지 말라, 귀로 들었느냐 말하지 말라, 너희는 입술의 막대기로 이사야서만 전하라. 어떤 사람이 뭐 전해줘도 그거 기하지 말라. 뭐 또 네 눈으로 봐도 그거 말하지 말라. 왜 그랬냐면요, 아담의 가정의 하와가 뱀을 만났을 때 뱀의 말 듣고 말하면 안 됩니다. 뱀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동산의 실과를 다 먹을 수 있느냐? 이 범위를 넓혔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다 먹을 수 있지. 근데 중앙에 선악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먹으면 죽을 거하노라. 이렇게 행선수술했습니다. 그런 말 안 했습니다. 하나님은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그렇게 했는데 여자는 부풀려가지고 뻥튀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뱀이가 그때 한방 찔렀습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렇게 거짓말을 때렸습니다. 그러면 하와가 시끄럽다. 우리 하나는 그런 말 안 했다. 정령 중닥했다. 뭐 눈이 밝아지냐. 이렇게 되는데 그걸 못했어요. 그 뱀이 말 들을 때 그래 그 선악과가 좀 먹기만 하면은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그게 말입니까? 그게 말이냐고요? 네? 그래서 그 말을 받아들일 때 미혹이 온 거예요. 뱀의 미혹이. 그래서 하와가 달라졌어요. 조금 전에는 안 그랬는데 뱀의 말이 귀로 들어와서 하와의 영혼을 넘어뜨렸어요. 그래서 행설수설하고 그러면 사람이 취해버렸어요. 그 전에 안 그랬는데 선악과를 딱 쳐다보니 아 나무가 포함지익 먹음지익 탐심이 나와요. 먹어야 되겠다고 그것도 안 먹었어요. 그게 알파의 시험인데 오메가도 똑같아. 지금 WCC 공상당 단체가 종교를 덮어쓰고 나왔는데 우리 한국 KNCC가 좋다고 따라가요. 이것이 큰 음력, 큰 바벨론. 먹음직, 보암직, 탐이 난다. 그게 뱀이다 말이죠. 그러면 세의를 구하는 건 듣지도 않고 들려줘도 안 듣고 반대하고 선약을 믿으면서 타락이 돼가지고 하와같이 됐다 그 말이죠. 저주가 땅을 삼켰다. 그 중에 거하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거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으며 불탑니다. 공기 불됩니다. 33장 10절에 사람들이 햇돌같이 굽힙니다. 가시나 못하듯이 탑니다. 그 소돔 고모라가 제약이 가능했는데 조카 아브라함의 조카 노선 천사가 중보기도로 건져내서 구원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모두가 유황불에 타 죽었습니다. 그게 사해바다 아닙니까? 지금 사해바다 염해 소금이 꽉 찬 바다입니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세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소고치는 소고는 북이거든. 손북 악기거든요. 소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마치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며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며 사람들이 음료수 술을 마시잖아요. 근데 그 알코올로 중독이 돼가지고 육체 입에는 쓰지만은 그 정신은 그 즐거워서 마시거든요. 뭐 막걸리나 소주나 맥주나 다 써요. 근데 감주는 달더라고요. 감주 달죠. 근데 술은 좀 쓴맛이 있어요. 근데 그래도 사람들 먹어. 취하는 맛에. 그런데 앞으로는 불타 죽을 때는 술 먹어도 불타 죽지. 그렇게 즐거움이 없다. 쓰게 된다. 자, 약탈을 당한 성읍이 해파되고 약탈을 당한 성읍. 그렇게 원수들이 바벨론이 들어오고 공상당이 들어오고 이 교회가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오늘은 피로산 교회가 무너지고 뱀의 미혹이 육자비에가 들어가지고 집마다 다 치웠고 다 죽었다는 겁니다. 집이 문이 닫혔어.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하여튼 죽자기는 다 죽으니까 그들 사는 집은 왕래가 없지요. 다 죽었으니까.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불이 지지며 포도주 육신의 포도주는 많지만은 영적 포도주가 없다. 그럼 25장 6절에 이 산에서 포도주 주는데 그걸 먹으면 사망을 없애는데 포도주를 못 먹어서
몸이 죽었다. 포도주. 그 포도주와 제주 사먹으라고 55장 1절에 말씀했죠. 예수님은 포도나무, 포도주입니다. 말씀이. 그래서 모든 즐거움이 암흑하여졌으며, 즐거움이 없는 시대, 죽으니까요.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으며, 종말론에 사람들은 기쁘게 살렸고 애를 씁니다. 근데 기쁨이 없다. 성읍이 항복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예루살렘 성문이, 교회가 파괴됐다. 자, 이런 것이 한 지역이 아니고 한 나라만 아니고 세계 민족 중에 했어요. 세계 민족 220개 국가 5대 양육대주 세계 민족 중에 이런 성읍이 항무하고 성문이 파괴되는 일이,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둘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음 같을 것이니라. 이제 가을에 모든 가수를 다 걷어들이면은 서글프지요. 잎이 찢어지고 먹지 못하는 작은 송이는 빠져있지만은 좋은 것은 다 주인이 따갔지요. 그렇게 추수기에 그 형편을 알지 우리가요. 그 지구 종말에 알곡을 다 하나님이 데려가고 찌그러기만 남겼다. 그래서 불태운다는 거예요. 그 가을에 가면 들에 연기가 많이 나요. 농부가 열심히 벼를 씨를 막 내가지고 모자리 판에서 이양해서 논에다가 벼농사 지었어요. 그런데 벼가 결실한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 안에 꽃이 피고 벼가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갑자기 일기가 추워서 벼가 열매를 못 맺는 게 있어요. 그걸 농부들은 미발 졌다. 미발. 그렇게 꽃이 안 폈다. 꽃이 필 시기에 꽃을 못 피워서 꽃가루바지가 안 돼가지고 벼농사가 다 하얗게 말랐다. 날이 추워져서. 그럴 때 농부는 그 밭을, 그 논을 불질러버립니다. 불질러버려. 1년 5개월 진 농사를 열매가 없으니 불질러버렸다. 그럼 육신의 자연계시에서도 농부는 심판합니다. 그 영적으로 하나님이 농부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에 가져드리는데 좋은 열매 맺지 못하면 다 핵무기로 불태웁니다. 그래서 불심판이 오고 있습니다. 그 열매는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영 성령을 보낼 때에 성령아 아무나 가서 하지 말고 내가 야곱의 집에 택해놨으니 그 집에 가서만 역사하라. 그래서 14만 4천만 성령의 첫 장관세로 역사해서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무 짓도 못합니다. 한다는 게 죄만 짓습니다. 생각도 죄의 생각, 사는 것도 죄 속에 빠져 살고, 세상도 죄가 꽉 찬 세상, 뭐 사방으로 둘러봐도 갈 길도 없고 인도자도 없고 딱딱 막혀 있습니다. 그렇게 기쁨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절망과 낭망. 그래서 서로 속이고 거짓말하고 죽이고 사기치고 그게 마귀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방을 둘러봐도 없으니까 보호자 위에 계신 여호와여 너희는 위에 그 찾으라. 골로새서 3장에 역사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신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언약했습니다. 할례 언약, 모세 율법을 시내산에서 줬습니다. 이것이 우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선지서는 심판 때 알맹이 되었고 마지막 말씀 세일입니다. 땅의 것은 모두 이미 죽은 상태입니다. 소망 없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도 죽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소망 구름 같고 부귀와 영화도 한 꿈일세. 사망의 바람에 이슬같이 되나 나의 귀한 목숨 영원일세. 찬송가. 그 어느 시대나 7대 법은 종말입니다. 그 법이 끝날 때 종말입니다. 그 어느 시대에 태어났든지 다 종말에 삽니다. 노아 때는 그때 종말. 소돔 고모라, 모세 총회, 유대인들, 세례요한까지 종말입니다. 그 다음 기독교는 다 끝이 종말입니다. 천국 복음. 그래서 최종으로 아마겟돈에 가서 보자. 알곡이냐 죽쟁이냐. 그럼 42장 9절에 새 일을 구하는 사람만 고쳐서 데려가신다 했습니다. 그 새 언약을 믿으면 예수 공로로 영혼권을 주고 새 일의 교훈을 읽고 들으면은 아무 조건 안 붙이고 3자를 피하고 새 땅에 간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들으시고 읽으시고 전도하고 그 세계 민족 중에 일환이 되는데 감람나무 흔들면 떨어지지요. 포도를 다 거둬갔으면 남은 게 없지요. 14절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그런데 알곡들이 있어요. 뒤집어질 때 알곡은 새 노래 불러요. 여호와의 위엄을 인하여 하나님의 위엄 심판의 위엄 바다에서부터 바다 세매장박 바다가 한국입니다. 크게 외치리니 그 우리나라 삼면이 바다잖아요. 뭐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동방이죠. 마귀도 동방을 알아요. 그 박대선 씨가 동방에 감나노못 하고 선수를 쳤어요. 마귀가 앞장가요. 그런데 진짜 동방 수리밥에 나오면요 무시당하는 거예요. 그 창세기 2장 8절에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친히 6일 동안 창조할 때에 그 창조의 본부가 되냐 동방 에덴 동산입니다. 거기서 사람이 삽니다. 아담이가 한 사람이 삽니다. 지구촌에 지금은 70억이 삽니다. 많이 불어났죠. 근데 앞으로 14만 4천 명 모아지고 흰부리만 남아서 천년시대에 가는데 그 출발지 어디냐 동방입니다. 세매 장막은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창세기 9장 26절에 노아에게 말씀하셨고 그럼 세매 장막에 나팔이 4개가 불어서 다 부서졌는데 우리 남한만 남아있습니다. 사상적으로 동방입니다. 한국이 동방이다. 동방 땅 끝입니다. 그 41장 1절에 하나님이 동방 사람들에 보냅니다. 45장에 고레스를 보여줍니다. 그 동방 독수리입니다. 해돋는 곳입니다. 그 계시록 7장 2절에 해돋는 데서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지고 와서 종들 이만 인친다. 14만 4천 세일 역사입니다.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이런 선구자 알곡단체 14만 4천을 모으는 단체인데 사람이 알긴 합니까? 안다 해도 할 수가 있습니까? 전혀 못하지요. 감도 못 잡지요. 그럼 갈릴리 빛으로 왔던 메시아 역사는 사람이 알았습니까? 베드로 자신도 몰라서 예수님 가세요 가세요 예수님 떠나가세요 나하고 너무 차이가 많아서 못 사겠어요 이렇게 했죠. 아무리 하늘의 역사가 와도 인간은 봐도 모르고 들어도 모르고 결론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게 못 안 되는 것을 못하는 걸 되게 하는 것이 예수님과 성령님의 역사다 그 말이죠. 그래서 가라 사장 자 종말의 어둠이 덮였을 때 순금 등대 일곱 금잔
그 일곱 잔, 일곱 촛대, 일곱 등불, 이 성령 일곱 눈 역사인데 그것을 비유로 감람나무 기름으로 했는데 감람나무가 두고나무 있죠. 이것은 사람이 못한다 했어요. 결론적으로 여호와의 신으로 되지. 우리가 모인 이 제단은 성령께서 사명자들을 움직이지 어떤 인간의 지시가 아닙니다. 인간의 계획이 아닙니다. 성경을 이루는 성령의 역사, 남종 여종에게 신이 임하는데 거기 초점 맞춰야 됩니다. 그 위역을 찾고 성신님, 성신님 나를 주관할 때에 험과 태가 없도록 곱게 단장하소서. 이렇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동방여자단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단체인데 이사야 43장 21절에 새일로 창조받으면은 하나님이 이 백성은 나를 내 이름을 찬송 부르라고 내가 택했지. 하나님은 영광을 받아야 됩니다. 영원토록. 그런데 땅끝에서 전쟁이 났습니다. 사상전쟁, 무력전쟁.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자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알곡들이 모였잖아요.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자 이사야가 묵시를 받으면서 이 말씀을 보니 나는 세잔하였고 나는 세잔하였으니. 세잔이 뭐여? 피곤해. 네, 너무 대적이 강하고 거짓말 땡기가 많이 나오고 흑암이 깊어지고 악이 득세하고 하나님 편은 너무 약해. 지뢰같이 됐어. 나는 세잔했다는 거예요. 힘이 빠졌다는 겁니다. 내게 화가 있도다. 화. 그럼 계시록 8장에 화가 세 개 오잖아요. 거기 사탄의 단체들이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화를 가져왔습니다. 자, 계휼을 짜가 계휼을 행하도다. 그러면 러시아하고 중공, 북한 모두 계휼 정치입니다. 거짓말 정치입니다. 계휼자가 심히 계휼을 행하도다 하였도다. 자, 유엔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북한을 꼼짝 못하게 제재합니다. 예? 이제 수출도 수입도 모든 걸 통제합니다. 유엔에 나와가지고 그에게 김정은이가 이제는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남조선을 박살내겠다. 전쟁한다는 겁니다. 전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방부에서도 어제 발표했습니다. 북한이 도전해 오면은 우리는 그 본부부터 때려부수는, 본부부터. 본부. 대가리부터 친다는 거죠. 전쟁 납니다. 자, 남방의 검정발이 대표가 미국인데 다니엘 11장 40절에 성경입니다. 찌릅니다. 근데 다니엘 11장 27절은 남방 북방 왕이 한 밥상에서 거짓말했습니다. 그게 1998년도죠. 저 12월 달에 몰타공화국에서 소련의 고르바초프하고 미국의 부시가 우리 둘이 정상이 도랑 찍자, 거짓말하자, 협상하자, 정치 협상했습니다. 근데 부시 아들이 또 대통령 됐지 않습니까? 미국에. 그 부시는 이라크를 쳤어요. 아버지, 그 협상은 안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10년 차인데. 근데 이제는 오바마가 정말 근기에 몰렸습니다. 정치도 못하게 돈이 없어서. 미국이 벌써 사상적으로 넘어갔어요. 74년도 11월 달에 스가랴 1장 7절입니다. 검정말이 없어졌습니다. 스가랴 6장 6절 보니 검은 말이 북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 포도가 한국에 하룻밤 자고 갔잖아요. 그래서 검은 말은 말씀적으로 협상에 갔고 이제 흰말이 백말이 뒤따라가서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그 우리 재단이 수리밥에 머리돌 재단이 그때 쓰는 겁니다. 예. 그래서 북방이 움직일 때 이제는
총칼로 막을 수 없고 하늘 건세. 그래서 다니엘 12장 1절에 그때 대군 미가엘이 동원된다. 미가엘 보여준 것이 히스기야 14년의 역사입니다. 아수르 군대가 유다를 쳤는데 히스기야 이사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룻밤에 송장 만들었죠. 미가엘 하늘의 천사가 와서 아수르 군대들 다 죽였죠. 주의 사자가 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적 전쟁, 그 계시록자가 지금 아시아를 딱 진을 치고 나옵니다. 그 우리 동방 땅 끝에 한국은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적어서. 그래서 17절에 땅의 검이나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네게 임하였나니 두려운 소리를 인하여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그게 15절에 여호와께 영광 돌리는 단체가 안 되면은 모두가 도망간다. 도망가면 걸려서 잡힌다.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예, 이거 학계 2장 6절에 조금 있으면은 하나님이 땅과 바다와 하늘과 육지를 진동시키신다. 만국을 진동시키신다. 그때 만국 보배가 오신다. 공중재림. 진동합니다. 땅이 깨어지고 지구가 깨져 사람 못삽니다. 깨어지며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이거는 사상적으로 이 지구에 사람이 살아야 되는데 못산다. 지구가 파멸이 왔다. 침망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제약이 중함으로 떨어지고 다시 잃지 못하리라. 지구 종말입니다. 지구의 종말. 뒤집어입니다. 노아 때문에 갔다 했죠. 예수님도 인자 올 때는 소돔의 때와 같으리라.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구약은 모두 종말입니다. 종말을 위해서 구약이 존재합니다. 구약이 실체가 아니고 실체는 예수님입니다. 아담입니다.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지, 예정, 미리 알고 미리 정하고 또 정한 사람을 때가 되면 불러들이고 그 다음에 또 일을 시켜서 성령을 보내가지고 영화롭게 하고 영혼이 떠나지 않고 구원의 서정이 다섯 가지 미리 알고 미리 정하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 다섯 가지 로마서 8장의 성령의 변론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보내시며 이 교만한 군대, 바벨론 군대, 공상당 군대, 악마의 세력들 666 아마겟돈에서 다 심판에 불태우고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예, 후 3년 되면은 러시아에서 정권을 잡아요. 세계 정권을. 그럼 짐승들에게 땅을 나누죠. 이렇게 계시로 17장 같이요. 3년 반 동안 그 예수님이 도적같이 와서 이 정권을 잡아요. 벌하십니다. 그들이 재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험을 입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로 백보자식 말을 하는데 이 악당들이 천년시대 지날 때까지 옥에 갇혔다가 천년이 끝나면 이제 두째 부활이 있고 백보자 심판이 그때 그들이 살아나와서 부활해서 세세 불못에 그게 두째 사망입니다. 그렇죠? 첫째 사망은 죄를 짓고 영혼이 떠나는 거, 육이 죽는 거. 둘째 사망은 구원 못 받은 사람들. 영도 육도 다 버림 받은 사람들. 그건 첫째 부활은 순교자 변화성도. 두째 부활 때 선악이 갈라집니다. 흰 보좌에서 하나님이 행위 심판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실 때는 회개 심판이 아니고 복음 심판입니다. 복음이 심판합니다. 복음이 구원을 합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영생 얻고 복음이 없으면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방 종교는 심판은 복음이 없기 때문에 불교 복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들이 목닥을 쳐도 답답하니까 몰래 족복음 요한복음을 얻어다가 혼자 밤에 읽어 깜짝 놀라가지고 그럼 옷 벗어 던지고 신학교 가가지고 그 김진교 목사가 33회 나왔어요. 지금 중이 목사 됐다니. 아무리 목닥 쳐도 마음이 기쁘질 않아. 걱정만 생기고 고기 안 먹고 맨날 고사리만 뜯어먹고 하니까 몸에 돌만 생기고 그 사리가 고사리입니다. 중이 죽으면 불태우면요 돌이 많이 나와요. 막 200개 나왔다 막 300개 나왔다 쳐다보여도 돌랑 그 돌을요 살인데 불교 갖다 놨어요. 그것도 기회요 보물이야. 그 사람들은요 그 석가모니 살이 있는 절이 한국도 몇 개 안 돼요. 그 마취를 못해요. 세 개 다 가지고 와가지고 그 우리는 불타고 돌이 됩니까 변화가 됩니까? 그 몸이 타서 돌 되는 게 뭐 좋아냐. 돌이 또 천지 돌인데 우리는 변화된 산으로 가야 되지. 그 구원이 뭐요? 구원이 변화된 게 구원이죠. 그러니까 오늘 마귀 떼들이 이 땅 꽉 찬 것은 하나님 작정입니다. 알곡만 만들어내려고 그 마귀 편에 있으면요 자꾸 남을 공격해요. 남이 잘못이 보이고 내 잘못은 하나도 안 보여. 그게 문제입니다. 거울 봐도요 내 얼굴을 봐야 되죠. 자꾸 내 동생 얼굴만 보인다 거울에. 안 되죠. 잘못된 거예요. 성경이 난데 내 거울인데 이 성경은 내 잘못을 보이는데 이거 보니까 아이고 박집사 죄가 이렇게 많네 최집사도 죄가 많네 나는 죄가 없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야 네가 최고야 네가 최고야 넌 죄 없어 그런 줄 알고 다른 사람 비판하고 판단하고 막 때리고 중상모략하고 싸움을 일으키고 당을 짓고 그게 사탄당이요. 그래서 이것들 다 모아가지고 옥에 갖다 놨다가 천년 끝난 다음에 벽보자 심판한테 완전히 행위로 심판해서 끝장내고 영원한 무궁세계 영원한 불못에 갈라지는 거예요. 그 어디 갈까요? 영원한 무궁세계 영원한 지옥이요. 지옥은 뭐 벌레도 안 죽고 불이 펄펄 다 꺼지지도 않고 누가 보면 심장에 부자가 지옥 가서 보니까 물이 없어서 지옥에는 소도 꼭지가 없단 말이에요. 물 한 컵도 안 났고 자기 마당에 살던 나사로에게 부탁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 앞에 품에 있는 나사로 있죠. 걔 우리 집에 밥을 먹던 애입니다. 거지입니다. 노숙자입니다. 걔 좀 여기 좀 지옥에 보내가지고 물 한 컵 좀 갖다 주세요. 아 그러냐? 넌 세상에서 잘 살았네 부자로. 그 나사로는 거지로 살았으면 고생만 했겠다. 근데 미안하다. 여기서 갈 수 없다. 네가 와볼래? 나도 못 오지. 못 갑니다. 그러니까 큰 구렁텅이 있어서 갈 수도 올 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땅에 살 때에 예수 잘 믿지 왜 그래 안 믿다가 돈만 믿다가 죽어서 그 갔냐. 불쌍하지? 그 부자 불쌍하지? 그러네요. 근데요 세상에는 동생이 다섯 명 있어요. 나 같은 놈이요. 돈밖에 몰라요. 눈만 뜨면 돈 하는 거. 근데 그 놈들도 여기 올 건 틀림없는데 그 나사로 보내가지고 제발 좀 돈 믿지 말고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전해주세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가 그거 못해요. 왜? 세상에 전도사 목사 장로 집사 많어. 아이고 나도요 우리 집에 전도 지르고 왔는데 계시록도 가졌다니까요. 나 안 믿었다니까요. 그래서 근데 참 잠깐 순간적으로 잘못 택해서 내가 세세 불불하는데 순간의 선택을 잘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도 거절 당했어요. 못 간다. 그러면 물도 못 준다. 우리 세상에 동생들 구원시키는데 나서로 좀 보내면 좋겠는데 그것도 안 보내준다. 그래서 부자가 소원성취를 못하고 뜻을 이루지 못하고 지금 지옥에 있답니다. 어디 있어요? 지옥에. 그럼 여러분들은 이 지옥 같은 세상에 살면서 너무 길이 좁아. 세일이란 것은 좁은 길이라. 그 이 길을 가는데 우리는 못 가요. 성신님이 데려갈 때 순종하시면 돼. 성령이 와서 마음에 감동 줄 때, 찔러 줄 때,
회개하고 격동받고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여호와만 바라보고 세임받고 돌진하는 이 세일 창조가 바로 25장에 여기 올해 묵은 포도주거든요. 그러면 마귀를 예수님이 만들어 뱀을 만들 쓰고는 이제 계율자가 왔는 것은 마귀에 들어간 국가가 공산주의가 계율 정치인데 흐처부가 거지 평화인데 평화 공존이 모두 다 끌려가고 있어요. WC가 그 단체입니다. 근데 22절에 그들이 재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몸을 입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천년 끝나면 두째 부활 때 그때 달이 무색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 지구촌은 이제 끝장이 났으니까 지금 있는 해와 달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새 시대 가서 새로워져야 돼. 그래서 7배, 7배 열매를 크게 맺혀야 돼요. 7날에 날 것 같다. 그날에 다 빛 햇빛 깎여 햇볕은 7배나 강하다. 그랬죠. 27장 가면은 자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만군의 여호와가 예수님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왕이 됐어요. 누가 왕이요? 예수님이. 예수님 할 일이 많았어요. 야곱의 집에 제 짐을 벗겨야 되죠. 그 죄값을 사망해 죽어야 되죠. 또 사망을 땅에 묻어놓고 부활해야 되죠. 또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죠. 그렇게 예수님은 올 수 없으니 제자들 보냈죠. 열두 제자를 사도를 삼아서. 그래 하다 보니 2000년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구름 타고 올 때에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예루살렘에서 그 예루살렘이 변혁이 됐어요. 개혁이 됐다고요. 모리아산이 육적인데 영적으로 시온산으로 성신받으면 다 모리아산 백성들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세세왕입니다. 땅에서는 천년 무궁한 시기까지 그 장도들 앞에서 이 장도가 14만 4천 명들이에요. 장도는 어른들이란 말이에요. 길게 늙었다. 길장자 늙을렀자. 장로. 장도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예수의 재림의 영광, 새시대의 영광을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장로들은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리고 아버지 하늘에서 땅에서 아들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얼마나 기쁩니까? 또 나라를 아버지 바쳐 예수님이 아마겟돈 때 말씀을 계속 됐다. 대접을 여섯 개 쏘더니 됐다. 그 일곱째 쏘더니 이렇게 세상이 바벨론의 세 갈래로 박살이 났다. 불탔다. 천인하시고 또 나라를 아버지 바쳐 고린도전서 15장 예수님 말씀했어요. 바울을 통해서 부활에 차서 그 첫째 부활, 둘째 부활, 마지막 때 나라를 바친다. 천년 말기에 예수님이 이 땅을 몽땅 묶어서 영체를 만들어서 무궁세계 아버지 앞에 바쳐.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이 만든 천년 안식을 받아가지고 내 아들이 다 이루었다. 계시록 21장에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땅에서 되었다, 이루었다 두 번 하고 성부가 아들이 만들어준 땅을 받아가지고 이루었다 하고 세 번 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루는데 동참하는 종이 되어야 되지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단체가 되면 안 된다. 그 지금 나팔로 일어난 공산주의는 사탄의 단체인데 이것이 지금 WC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25장은 역사인데요. 자, 24장 같은 뒤집어질 때 역사. 한쪽으로 뒤집어지는데 구원받은 역사겠어요. 자, 1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일주의, 말씀 제일주의, 내가 주를 높이고, 자,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그러면 제일을 전하고, 귀중하게 여기고, 존경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다. 성실과 진실이다. 우리는 따라가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그래, 안 되면 해산수고하고 몸부림치고 그게 큰 고민입니다. 내 자신을 봐도, 가정을 봐도, 자식을 봐도, 자신도 자식도 가정도 사탄이가 꽉 차가지고 전혀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주께서 성읍으로 무더기를 이루시며, 자 이제 회개할 기한이 있는데 그 기한이 될 때까지 회개 안 하면은 뒤집어퍼 견고한 성읍으로 항복해 하시며, 요즘 뭐 큰 교회들 뭐 목회 성공 실패했습니다. 지금 첫대 교회는 우는 교회, 가슴을 치고 선문학교 같이 한란이 있는 교회, 궁핍한 교회, 첫대 교회는 큰 걱정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고통, 해산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한 여자가 해를 입고 해산합니다. 그것이 첫대 가정, 첫대 교회입니다. 큰 고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도 능도 쓸데없고 일곱령의 완전 역사 푸른 셋은 나게 하여 첫대 열매 이뤄지네. 이렇게 불러라.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위에서는 스룹바벨 역사는 사람이 못한다. 여호와가 하신다. 성령이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뒤집어풀 때 외인의 궁성으로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영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그 소련이 강대국인데 이사 18장 말씀했잖아요. 강대국 종말에서 그 기호를 두고 올라가니 예물 보타사 현상 오더라고요. 5개월 끝에 영화롭게 합니다. 자,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다. 이게 이방족들이 러시아에서 100년 동안 복음을 못 들었는데 동방당 그때 스룹바벨 단체가 올라가니 그때서야 눈을 떠서, 야 우리가 속았다. 하나님 계신다. 무신론은 거짓말이다. 그때 이제 돌아온 것이 이방 희도된 무리들. 계시록 7장 9절에 큰 하나에서 나왔다. 5개월에서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충돌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보장이시며 한란당한 피피한 자의 보장이심. 보장이란 말은요, 안팎으로 싸서 절대로 피해가 없도록끔 책임지는 게 보장입니다. 하나님 우리 보장이 됐습니다.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돼서 싸우니, 참다가 지나갈 때 이사 8장 8절에 인만의 날개를 펴서 아수르 환란도 불심판도 모두 막아주시고, 날개가 철장건세인데 그 철장건세를 받고 나간 사람이 이사 둘째 아들 순인데 마헬 살랄 하스바스 단체다 그 말이에요. 그 이 말씀 안 맞으면 아침 빛을 보지 못한다. 이사 8장 20절에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들 많아요. 그럴 때 막 욕을 하고 하나님 어디 있냐고 막 대적하고 죽습니다. 마른 땅에 폭양을 재함같이 주께서 외인의 헌화를 그치게 하시며, 외인은 마계단체들 떠드는 거 WCC 다 끝나요. 폭양을 구름으로 가려움 같이. 그래서 모세 총회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태양을 가려줬어요. 너무 뜨거우니까. 또 밤에는 추우니까 불 기둥으로 육체를 구원했어요.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포악자 그 마계단체들 지금 노래 유행가도 또 재즈 창송도 또 협상주의 교회의 예배도 하나 받지 않습니다. 낮추십니다. 그러면 동방에서 의로운 하늘에 영광 돌리는 단체는 24장 15절, 이 단체는 25장 6절이거든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이 산이 동방산, 이 산 한국에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그게 2700년 묵은 예언서, 연회를, 잔치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골수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그 영양가가 차고 넘친다.
요즘 사람들이 소배닭에 사다 사람 먹지요. 그 곰탕, 갈비탕, 그 뼈다귀 속에 골수가 있어요. 그걸 사람이 먹으면 사람도 몸이 뼈가 튼튼해진다고. 그래서 골수가 가득하다. 그런데 노인들이 늙으면 골수가 빠지니까 관절염이 오고 뼈가 약해지고 부러지고 육적도 그 영적도 우리 영혼이 건강하고 변화가 되려면은 이사야서를 먹어라. 이사야서를 오래 묵은 포도주인데 먹으면은 골수가 가득하다.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이다. 그 변화체 됩니다.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리워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아담이 먹고 죽었던 선악과의 그 원죄를 이 말씀을 먹을 때 하나님이 제해준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피를 믿는 사람은 영혼만 구원했기 때문에 골수가 가득한 이사야서를 먹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몸이 죽어갔습니다. 계속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이제 전체를 다 먹으면은 육체에 변화가 와서 아담이 먹었던 원죄 선악과 질이 다 없어집니다. 그것이 57장 18절에 내가 너의 폐역을 고쳐주리라. 네 폐역이 너를 끌고 다녔는데 내가 초막절을 정했지 않느냐. 원죄를 없애고 변화가 되라고. 그래서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리워진 면박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심이 했어요. 제해준다. 자, 결혼식할 때 신부가 면사 벗습니다. 그 남편을 처음 보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못 보잖아요. 그 주례자가 면사보 벗겨 하면 이제 뒤로 넘기면은 신랑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신랑인데 신부들이 1차 부활해서 면사보 쓰고 있습니다. 아담의 원죄를 면사보 벗겨서요 하면 우리 신랑과 결혼이 됩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면박은 사망입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시키시며 그러니까 아담 범죄로 이 땅은 눈물 골짜기 성도는 눈물이 있어야 성도입니다. 기도의 눈물, 눈물을 시켜준다. 한나도 울었죠. 그렇게 사무엘 아들 보냈는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냐. 수치,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원죄를 이 오래 묵은 포도주로 해결한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아벨도 기다려 지금요. 모든 사람이 안식세계 기다려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이 산이 동방산, 동방역사, 그 은혜시대는 강야, 이사 40장 3절에 유대 강야에서 세례요한이가 예수를 소개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극동아시아는 산이에요. 그 우리나라는 80% 산이고 유대나라는 80% 분지입니다. 강야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언제 초막절에 모압이 그런 물 속에 모압은 이방족이죠. 오늘 공산당의 모압입니다. 그런 물 속에 초계 초막절에 밥힌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지 그가 헤엄치는 자기 헤엄치렀고 손을 편같이 그 속에서 그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 교만과 그 뱀의 교만 마귀 교만 내린 스타일 막스의 교만 무신론자들 그 손의 교화를 누르실 것이라. 그게 마귀의 역사가 끝났다. 이 포도주 먹고 인맞은 자가 14마서 나오면은 666은 이제 볼일 다 봤다 그 말이죠. 너의 성벽에 높은 보장을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그 알곡주축이 갈라져 아마겟돈에서 완전히 갈라지고 이제 무궁세계가 오고 무궁지옥이 오고 무궁
안식세계, 무궁지옥이 완전히 갈라집니다. 그러면 산에서 포도주 먹을 때 그 길 가려면은 26장에 새 시대에 들어갈 인격을 말했는데 심재가 경고해야 된다. 마음이 말씀에 딱 뿌리를 받고 이 말씀밖에 없다고 심재가 경고하고 정직해야 된다. 정직해. 내 유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속이면 안 된다. 정직하라. 기다리고 사모하라. 주만 의지하라. 해산수고 다하라. 순교자만 보호를 믿고 순종하라. 그래야 왕권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만 치봅시다. 31자입니다. 영생할 그 몸을 받게 되면 십자가 성리로 이로미요 한란의 고통을 이기고 나가면 주님의 인도를 받음이라. 안식의 복락을 받게 되면 예언의 말씀이 이루미요 정마의 미혹을 이기고 나가면 주님의 깨우침 받으리라. 영원한 왕권을 받게 되면 충성과 진실을 따라주고 정마의 삼세력 개치고 나가면 철장의 건세를 받음이라. 영광의 기업을 받게 되면 일한 데 따라서 받음이요 영원히 즐거운 찬송을 부를 것 주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기도드립시다. 더러운 것들을 택하여 복주시고 아버지 그 크신 이름 영광을 영원히 받으시려고 한없는 사랑을 베푸셨나이다. 그 사랑 속에 녹아져서 사랑의 종들이 되고 사랑의 열매가 되고 단체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너무도 악한 세상, 이 붉은 세상이 되었나이다. 이제 흰말을 타고 백마용사가 나가서 붉은 말을 다 잡아서 없애버리고 온통 세계 천지가 예수의 나라로 그리스도 왕국으로 이루어야 되겠는데 아버지여 일어나서 일하시옵소서. 속히 이루시옵소서. 비록 더리도 기다려 하신 아버지여 지체치 마시고 이루시사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뜻을 성도 뜻이 이루어지는 동방의 새일 창조로 끝을 맺으시고 안식을 이루시옵소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인내 믿음을 주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만 바라보고 악의 단체에 끌려가지 않고
협상하지 않고 오직 기록되었으므로 시온산에 주님 만나는 알곡만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